네, 요즘 요가나 필라테스 인기에 장기 등록하면 할인해주겠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도중에 환불할 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얼마 전 요가 강습에 등록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업체 측에서 몸매 품평 등 회원들에 대해 도를 넘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불쾌해진 A씨는 남은 반년치 강습을 취소할 테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원님 환불해드릴게요 라고 먼저 그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상태였고요. 그러나 한동안 연락이 없던 업체는 원하는 만큼 환불은 어렵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환불 안 된다. 이건 이벤트라서 환불 안 된다는 말만 했고 그 66만 원에서 26만 원만 준다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다녔던 상태거든요. A씨는 소비자원 조정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남은 기간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관련 피해 건수는 최근 3년여간 꾸준히 늘어와 총 830건에 달했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몇 개월씩 묶어 가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도 해지를 다양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계약할 때 무료로 해준 서비스에 뒤늦게 비용을 청구하는 등 위약금을 떼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계약서에 설명도 듣지 않고 그냥 사업자가 할인해서 적용된다고 하니까 중도 해지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은 운동 수강 기간을 신중하게 정하고 계약서를 챙겨두며 문제가 생기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